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3월 들어서 경기 분위기가 조금씩 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에도 그래도 또 물론 양 경기장의 분위기가 달라서 그렇지 이런 선수들, 가뿐한 선수들, 발빠른 선수들이 상당한 활약을 펼쳐내줬는데 3월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양쪽 모두 다 우리 선수들이 선방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은 요즘에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는 정말 800선 라인 때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지수 현재 798.76포인트 기록합니다. 저희 한 시간 동안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800 넘었습니다. 라고 빨리 말씀드리는 그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요, 이 시장도 그리고 또 선수들도 응원을 하시면서 오늘 남은 경기 잘 활용할 만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지금 눈을 번쩍 뜨시고 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저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그러면 오늘 어떤 선수들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지 8강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요즘에 선수 한 명만 잘 골라도 열 네임드 선수 부럽지가 않은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라인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입니다. 상신 EDP 대 에코프로 BM이고요. 어제는 페메터리 관련된 선수들이 전체적인 라인업을 호령했고 또 경기 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면 오늘은 전반적인 2차전지 그리고 그 내에서의 순환매 양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상신 EDP, 에코프로 BM 두 선수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 쪽에서의 지원책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뭐 테슬라의 이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2차전지 쪽으로 강세 움직임 3월 들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신 EDP 두 자릿수 대 상승 탄력이고요. 그리고 2월 말 즈음부터 약간은 좀 주춤주춤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재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급등하면서 코스닥 경기장 분위기 전반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선수죠. 1라운드 대격돌 빅매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서진 시스템 대 유진 로봇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이제 5G라고 봐야 될까요? 또 전기차 쪽도 하고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게다가 최근에 발표된 실적도 상당히 좋았다고 하죠. 오늘 경기에서도 5G 전체적으로 다 강한 건 아닌데 서진 시스템은 또 유달리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 부문까지 함께 좀 조명하면서 오늘 이 시간 분석해 보겠고요. 여기에 로봇 관련해서 정부의 또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에 유진 로봇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로봇 관련된 선수 내에서도 빠른 순환매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협동 로봇이었다가 가정용 로봇이었다가 자율주행 로봇이었다가 오늘은 재차 순환매 유진 로봇이나 휴림 로봇 이런 선수들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봇 오늘 경기에서도 빠지질 않네요. 다음 3라운드입니다. 네임드 선수의 오랜만에 대격돌 신세계 대 셀트리온입니다. 신세계가 지금 주주 친화책을 발표를 했죠. 자사주 취득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통 선수들도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실적 발표 D-Day인데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주주총회 개최할 거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상당히 좀 오랫동안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과연 오늘 강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셀트리온이 지금 6%까지 급등이 나오네요. 불과 한 1시간 전만 하더라도 3%대 상승 탄력이었는데 양봉이 점차 길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신세계 대 셀트리온 잠룡들의 대결 3라운드 다뤄보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HL만도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IRA 가이던스의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두 선수 되겠네요. 자동차 부품 쪽에 HL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태양광 쪽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두 선수는 4라운드에서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명의 선수가 딱 공개가 되면은 있다, 없다로 게시판의 분위기가 조금은 갈리던데요. 오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애정하는 선수가 좀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또 어떤 선수를 응원하고 싶으신지 이런 이야기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오늘은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에서 강하지 않은 선수들 가운데서 이슈가 있어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보톡스 전쟁은 과연 언제쯤에나 끝나는 걸까요? 메디톡스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휴젤이 미국에서 다시 보톡스와 관련해서 소를 제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메디톡스와 대웅관의 이 법적 분쟁에서 국내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주가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었죠. 보톡스 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기수 전문가님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확전 중이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정리되는 중이 아니고 지금 메디톡스가 지난번에 대웅제약에서 이제 승소를 한 이후에 지금 비슷한 거를 지금 메디톡스 균주를 사용하는 것 같은 업체들이 상장 안 된 회사들 중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다 소송 걸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 휴젤도 지금 이제 그 소송권 걸려 있기 때문에 휴젤은 지금 메디톡스가 지난번에 특허 낸 건에 대해 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기술 갖고 특허를 내버리면은 그럼 나중에 진입하는 업체들은 어떡하냐. 이제 그러면 다시 소송 무효 소송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고 대웅제약하고의 소송권도 지금 인재서 1심이기 때문에 대웅제약도 이제 뭐 다 뭐 상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당연히 또 이제 그것도 또 더 이제 소송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을 그 개정을 해가지고 균주를 등록하는 쪽으로 지금 법을 바꾼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균주를 있으면 그 균주를 정부에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럼 나중에 그 균주랑 비슷한 균주를 사용하는 데는 이 균주를 왜 사용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휴젤은 사실 지난번에 메디톡스에 소송 걸었더니 우린 니네 거 쓴 거 아니고 오래된 깡통 썩은 데서 발견했다 이러고 대웅제약은 우리는 땅에서 발견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좀 이 출처가 좀 불명확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이 소송은 일단 끝나야 되고 소송 끝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장기간에 걸쳐서 권리 관계가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뭐 향방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계속 확산 중이다. 그렇다면은 주가 향방도 사실은 지금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노이즈 있는 보톡스 관련된 선수들은 다 접근하지 말자. 예, 저는 접근하지 식으로. 말자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저도 접근하지 말자에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워낙에 이제 7년 동안이나 이어진 전쟁인 건데 벌써 7년이나 됐어요? 16년부터 시작이 됐죠. 아이고, 그러면서 뭐 네. 미국에서도 소송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 기업들에서도 이제 짜잘짜잘한 소송권이 있었죠. 이제 이 넘어간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뭐 소송을 한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소송이 이 1심이 메디톡스 손을 이제 들어준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메디톡스가 1심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메디톡스 측에 이득이 될 것이냐. 대형제약은 당연히 이 손해가 커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 영업이익 중에 나보타로 인한 이익률이 워낙에 컸었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을 나보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끌어왔기 때문에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메디톡스가 과연 이제 여기서 이 이익을 크게 뻗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 이익을 크게 뻗어 나가려면은 완전히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권들이 다 종료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 거지. 대형제약이 2심 한다라고 했잖아요. 항소 들어갈 거고 네.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결론 안 난다 그럼 대법원까지 갈 거고 그러면은 또 시간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이제 뭐 휴젤도 그렇고 휴원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다 소송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메디톡스 지금 이제 중국 기업 젠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됐는데 거기서 또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메디톡스를 상대로. 아. 그래서 한 1200억대 정도로 이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메디톡스도 소송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확대를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확대를 지금 하기에는 메디톡스가 지금 사실 현금이 400억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중국 소송권만 신경을 쓰더라도 지금 메디톡스는 이 어느 정도 자금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소송을 확대를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대웅제약권 처리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휴젤권 처리를 한다라는 이런 식의 단계적인 이러한 구간을 밟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 승장 없는 싸움이다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소송권들은 이 기간 내내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기업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소송 진행되는 동안에는 돈이 또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자가 없이 그냥 서로 상처뿐인 싸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 만약에 메디톡스가 이렇게 이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확연하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또 당장의 상황을 보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현재 이 보톡스 전쟁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장에 접근할 만한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지금 현재 보톡스뿐만 아니라 뭐 건강식품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탈모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좀 잘 나왔었고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는 충분히 이제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나 혹은 이제 새로운 섹터 쪽으로 또 매기가 넘어가는 구간이라서 굳이 보톡스 쪽은 지켜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송사가 세 번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죠. 송사가 3년이면 세 번이면이 아니라 송사가 3년 가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벌써 이 기업 간의 소송이 7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게 또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드는 일이기 때문에 두 분이 나란히 의견 주셨어요. 굳이 노이드 있는 업계에서 수익을 제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좀 이 전쟁 바라보는 이들도 사실 필요하 좀 마찬가지거든요.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이슈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선수 이야기 나눠야죠. 8강의 1라운드 대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 진행하니까요. 목소리를 내주시죠. 상신 EDP 대 에코프로 BM입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아유 에코프로 BM이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덩치가 커졌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로 따지면은 지금 코스피에 가더라도 시가총액 톱10에 들 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합하면 거의 시총이 30조에 육박하는 지금 몸집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상신 EDP가 다윗과의 골리앗의 대결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차트는 나란히 올라가고 있는 예쁜 그림인데요.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그리고요? 예, 저도 상신 EDP 고르겠습니다. 오, 두 분은 나란히 상신 EDP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괜히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 프로비엠은 제외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제외가 됐어요. 네, 어찌됐든 상신 EDP가 이긴 건데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일단 에코프로 BM은 사실 누구나 다 좋은 거 알고 있고 1월 달부터 지금 좋은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온 상태에서 이번 달에 IRA, RMA 쪽에 상당히 좀 시장이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양극재 캐파를 지금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NF가 또 최근에 이 거대 양극재 공급 계약도 맺었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은 IRA 수혜는 무난하게 좀 이제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이미 충분히 주가가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부분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상신 EDP를 골랐느냐? 일단 상신 EDP가 삼성 SDI의 거의 이제 분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삼성 SDI향으로 매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삼성 SDI와 30년 넘게 이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삼성 SDI 내에서 이제 각형 배터리의 이제 이 비중이 상신 EDP가 상당히 또 높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 SDI가 커져 나가면은 상신 EDP도 이제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따라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배터리 셀 3사 이야기를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그리고 유연도도 지금 현재 삼성 SDI가 가장 많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곧 있으면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될 거고 배터리 셀 3사들은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이제 미국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IRA 가이던스가 우호적으로 나올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투자를 이제 유연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뭐 캐나다라든지 혹은 뭐 멕시코라든지 어느 정도 투자처를 좀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많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북미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놓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캐파를 늘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 SDI가 캐파를 늘려나간다라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워낙에 또 삼성 SDI와 파트너십을 오래 이어져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캐파를 늘려나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벤더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상신 EDP를 조금 이제 차트를 길게 늘려서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길게 늘려서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이 주요하게 뚫어내지 못했었던 이 매물 구간을 이제서야 뚫어주고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상신 EDP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구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고평가 구간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삼성 SDI라는 투자 확대에 따라서 성장이 같이 또 동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분명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신고가를 달성을 했지만 눌렸을 때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에코프로브엠은 이미 이제 많이 좀 반영을 한 상태에서 슬슬 또 이 신고가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눌렸을 때 어떤 종목을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눌렸을 때에는 조금 더 이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덩치가 작은 상신 EDP가 아닌가. 그리고 확실하게 또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지금은 아마 시장에서 적도 이제 주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신 EDP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신 EDP 에너지를 아직까지는 조금은 덜 분출한 선수가 아닐까 의겨주시고요. 신규수 전문가님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예, 에코프로비엠은 뭐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가격 부담이 좀 있고 이격이 좀 조정이 좀 되면은 저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20만 원 넘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2025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연말 PER을 지금 30배 정도 보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30%라면 뭐 지금 결코 비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눌린 구간에서는 이 종목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와서 좀 이제 매물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 상신 EDP는 사실 후발주작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매물대를 좀 뚫어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폭이 있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 PER이 한 7, 8배 정도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가 7, 8배라면 싸죠? 전 지금 얘기 듣고 놀랐어요. 예. 이 종목이 10배가 안 되네. 예, 10배가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굉장히 싼데 또 이제 너무 싸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저희가 서진 시스템처럼 이제 외형 캔 쪽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을 많이는 못 줘요. 그래서 한 10배에서 한 12배 정도면은 시장에서 인정을 할 텐데 그런 네. 걸 보더라도 어쨌든 지금 더 갈폭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신 EDP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의견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상신 EDP는 조금 더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동일하게 의견 제시됐는데요.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통했을까요? 상신 EDP 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상신 EDP 근소한 차이지만은 여러분들과 마음이 통했네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두 분께 나란히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조금 전에 20만 원 얘기해 주신 거세요, 그럼? 에코프로비엠. 아니요, 저는 에코프로비엠의 뭐 중기적인 전망은 저는 30만 원도 잡고요. 네.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18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 그럼 얼마까지 보세요? 저도 똑같이 18만 원입니다. 아, 네. 단기적으로는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제 에너지를 한번 뿜어냈으니 물 마시고 좀 쉬어가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부분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에코프로비엠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다음은요.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에서의 대결 서진 시스템 대 유진 로봇. 요번에 대진이
상신 EDP 대 서진 시스템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좀 전에 상신 EDP와 같이 지금 물론 서진 시스템은 5G 쪽도 있지만 2차전지 쪽에서 이 틴케이스 관련된 사업도 함께 좀 부각받고 있죠. 여기에 대항하는 또 유진 로봇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주세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저는 서진 시스템 골랐습니다. 서진 시스템 그리고요? 저도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두 분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부터 이유를 알려주실까요? 유진 로봇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그 지난번에 정부에서 이거 그 로봇들이 네. 이제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는 이제 그 법안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네. 로보티즈가 한번 상한가 간 적 있죠. 그죠. 자율주행 로봇 네, 배달. 자율주행 로봇 배달. 네. 유진 로봇이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라인업 중에 또 그게 있어요. 배달 로봇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그걸 법제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로보티즈는 오늘 사실 그렇게 시세가 엄청 크게 나고 있지는 않죠. 그쵸. 유진 로봇이 이제 후발주자로서 올라왔는데 네. 이 건가 이제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법제화하겠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제로 노출로 보기 때문에 모멘텀 소실성 차익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정부에서 법안을 낼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조정 받은 이후에 한 번 더 올라오겠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차익매물 나올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 서진 시스템은 뭐 올해부터는 제 생각에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조금 이제 편입을 좀 시키지 않을까 시장에서 작년까지 이제 5G 쪽에 있었기 때문에 워낙 이제 5G랑 같이 뭐 엮여가지고 못 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도 뭐 이제 이익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예, 그런 이제 해석이고요. 올해 이제 성장 기대가 좀 있고 5G 쪽도 지금 사실은 그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제 성장을 좀 할 거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ESS 캔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구간이기 때문에 서진은 더 갈 수 있다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골라주셨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유진 로봇은 저번 주부터 이어졌었던 로봇의 힘이 이제 슬슬 이 마지막 박바지 좀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진 로봇은 이제 이 보내줘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좀 2차 전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까지는 통신 장비와 그다음에 이제 ESS 쪽의 매출 비중이 이제 비슷했는데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부터 2차 전지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너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번 달의 중요한 부분은 IRA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서진 시스템은 무관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확대를 해 나갈 거고 지금 이제 서진 시스템은 이미 미국 쪽에 북미 쪽에 어느 정도 투자사를 또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라 IRA에 따라서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서진 시스템은 충분히 또 이 올해 실적 성장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서진 시스템은 조금 더 이제 뛰어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5G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올해 조금 더 이제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5G 인프라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구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특히나 북미 쪽에서 확보를 좀 계속해서 또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5G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동안의 주가 자체가 5G 쪽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올라왔어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ESS 쪽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줬는데도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이 어느 정도 ESS 쪽에 반응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2차 전지 쪽에 어느 정도 분류가 된 거고 그러면은 이번 달에 IRA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서진 시스템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 상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기대감이 온전히 다 반영이 된 주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진 시스템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서진 시스템 이제는 조금은 다르게 분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HTS 안에서도 아마 관심 종목 5G에 서진 시스템을 넣어놓으셨다면 이제는 이 2차전지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 나란히 서진 시스템을 골라주셨고요. 유진 로봇을 비롯한 로봇을 조금씩 차익 매물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서진 로 시스템이 조금 더 우위에 있었는데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대 유진 로봇. 네, 차이 많이 나네요. 서진 시스템 83% 지지받습니다. 그러면은 유진 로봇은 가격 전략 김영우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일단 7,200원 안내드리고요. 눌림 구간 기다리면서 눌림 구간 나올 때 다시 한번 트레이딩 하는 것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200원은 오늘 고점 부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3라운드를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3라운드 신세계 대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이 오늘 제가 10시에 봤을 때 2% 오르고 있었고요. 12시에 봤을 때 5% 오른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그 사이에 7% 정도까지 탄력이 붙길래 10시에 움직일 때까지만 해도 기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 보니까 12시 공시 나왔습니다.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가 12시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 왕의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마 주식 투자 10년 전쯤에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서정진 명예회장에 대해서 다들 뭐 기사나 이런 부분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워낙에 또 언론 친화적인 업체였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2년 만에 다시 경영권에 복귀한답니다. 거기에다가 주총 일정이 일단 잡혀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정말 오래 쉬었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나타낼지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변화일지 또 신세계도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밴드 하단에서 발표된 이 자사주 취득 계획 과연 이 두 기업 어떤 쪽이 좀 더 매력적일까요? 신규수 전문가님은 어떤 쪽에 네,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셀트리온 골랐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요? 저도 셀트리온입니다. 오, 지금까지 두 분의 의견은 동일하게 갑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신세계에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뭐 백화점, 면세점 이제 다 좋고 특히 면세점 부분은 이제 중국 중국 사람들 이제 올 거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 기대가 되죠. 그래서 신세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올라가는 이제 폭이 신세계가 더 많을 것인가? 그러면은 따져보면 셀트리온 쪽이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룸이 더 많이 있다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죠. 네. 저는 이제 이번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걸로 다들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건 사실은 이제 유플라이마가 그 작년 4분기 때 그 허가가 날 걸로 봤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 허가가 안 났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실망감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는데 유플라이마 지금 이제 판매 계획은 언제냐면 7월부터 이제 판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그 일정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허가 그 전에 날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 램시마이스 씨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아마 그것도 허가는 유럽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허가가 아마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미국의 허가권 그것만 되더라도 저는 이제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 서정진 회장 뭐 다시 복귀하는 그런 부분 자사 취득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단을 잡게 하는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 섞인 리포트들이 조금만 좀 쳐준다면은 셀트리온에 대해 가지고 뭐 낙폭과대 구간이라는 인식도 이제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셀트리온 쪽에는 조금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쪽이 셀트리온 쪽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3월이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일 걸로 보거든요. 감사 보고서 이제 제출하는 기간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움직일 수 있고 또 4월 달에는 그 뭐 AACR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기 모멘텀 같은 것도 붙을 수가 있고 늘 보면은 봄 되면서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도 좀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으로 저는 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이 뭔가 확 바뀔까요? 서정진 회장 오고 그리고 아직 지금 3사 합병이 전혀 뭐 기사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데 합병권에 대해 가지고는 여전히 이제 불확실하죠. 근데 합병권 얘기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 꺼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마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시장은 어쨌든 서정진 회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좀 점수를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도 셀트리온 보셨죠? 일단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어느 쪽이 좀 더 확실하냐라고 봤을 때 신세계는 이제 주주 친화 정책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 면세점이 이제 개선이 될 거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중국이 열리게 되면서 면세점 실적이 개선이 되게 되면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또 크게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인 건데, 사실 백화점은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를 봤을 때 우려감이 지금 조금 있죠.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을 또 견인을 해줬던 게 이제 명품 사업인데, 명품이 이제 올해부터는 수요가 급감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다른 캐시카우를 좀 이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백화점들은. 그런데 사실 이제 명품 외에 이 다른 캐시카우를 만들고자 하자니, 사실 백화점 쪽은 그렇게 이제 캐시카우를 만들기가 힘든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 큰 폭의 실적 회복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뭐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고, 면세점 실적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 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비슷한데, 신세계는 이제 매물대에 좀 부딪혀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유플라이와가 이제 2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품목허가 기대감, 그 다음에 램시마 SC까지도 지금 이제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올해 안에, 올해 말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이 품목허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이 부분은 바이오 이 업계에서는 또 가장 좋은 호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이 이제 오랫동안 쉬어왔었던 부분을 또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셀트리온이 거의 이제 바닥 구간이거든요. 완전히 이제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고, 이제 이 서정진 회장이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품목 호각건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현재 구간에서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신세계는 이 어느 정도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 리오프닝에 의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이 명품 사업이 올해 만약에 부진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캐시카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은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고, 유플라이마가 올해 이제 어느 정도 품목허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에 이 이슈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충분히 또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나란히 셀트리온을 응원을 해주시네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셀트리온 대 신세계의 대결 보겠습니다. 굵직한 두 기업이 나란히 자사주 취득 계획 발표했고요. 여러분들도 셀트리온을 골라주세요. 오늘은 이견이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셀트리온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다음 라운드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신세계가 지금 22만 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럴 때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신세계는 밴드 하단이죠. 23만 5천 원 1차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23만 5천 원. 업사이드를 좀 제한적으로 봐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거기까지 간 이후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올라가는 큰 여력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는 22만 원 근처거든요. 그래서 23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자. 신세계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 HM 안도 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오늘 약간은 좀 변방에 있는 두 선수지만은 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간에 준비해봤습니다. HM 안도 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대결 펼쳐보도록 하죠. 김영일 전문가님.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요? 저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지금까지도 의견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골라주신 이유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IRA라는 기대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 IRA가 이번 달에 이제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태양광 쪽은 아마 무관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이 될 거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꾸준하게 이제 이 미국의 매출 비중을 끌어올린 그런 상태거든요.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 비중이 그렇게 이제 1%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4분기 넘어오면서 15%까지 이제 비중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IRA가 발표가 되게 되면 이제 큰 폭으로 미국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외형 성장까지도 큰 폭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워낙에 친환경 쪽의 분위기가 사실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은 지지부진하지만, 이제 IRA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큰 폭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HA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현대나 기아나 워낙에 분위기가 좋아서 가장 또 대표적인 부품사 현대 기아를 또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왔는데 HAL 만도는 슬슬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꺾일 수 있을 만한 구간이죠. 왜냐면은 완성차나 부품 쪽에는 IRA 가이던스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 구간에 부딪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또 좋다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HAL 만도가 영업이익률이 한 3%대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자동차 부품 쪽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업이익률이 특히나 이제 낮은 이유가 최근에 기아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국내의 자동차 중소 부품 기업들이 부품을 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나오지 않은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차조차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품이 왜 안 만들어지냐 네. 봤더니 왜요? 이 단가는 올라가는데 이제 납품가는 올리지를 않는 거죠.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에는 단가이나 압박, 그렇죠. 고질적인 원가는 문제네요. 올라가는데 네. 단가는 이제 10년째 그대로다. 아. 그래서 부품사들이 많이 만들어봤자 돈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만들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HAL 만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여전히 힘든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납품 단가는 이제 안 올라가다 보니까 HA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률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러한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HAL 만도도 해외 쪽으로 좀 이제 투자를 많이 늘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현대 기아의 이 납품 이 비중이 좀 많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해외 쪽으로 비중 많이 늘리면서 고객사 다변화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계속해서 또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구성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HAL 만도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제 이 현대 기아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관하게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비중이 높고 이제서야 이제 고객사 다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라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눈에 보였을 때는 아마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최근의 상승은 현대 기아의 상승으로 인한 동반의 상승 약간 이제 이러한 느낌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IRA 가이던스 불확실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물대에 어느 정도 부딪힐 구간이 됐을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염두 어느 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이 단기적인 수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신규수 전문가님은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쪽은 일단 두 가지가 지금 불확실성이 있죠. 첫 번째는 IRA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수요가 좀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래도 전기차 쪽은 좀 줄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HA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쪽에 EV 쪽에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하다. 근데 이제 뭐 하반기 되면 저는 또 갈 걸로 보고 있어요. HAL 만도도. 근데 이제 상반기 때 과연 계속해가지고 주가 흐름이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단 실적을 많이 좀 높여놨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작년이 워낙 안 나와서 그렇지만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한 회사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그동안에 미국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뉴스가 안 나왔어요. 근데 아마 조만간에 그 뉴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거든요. 미국 쪽으로 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IRA 법안을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결정이 되게 된다면은 주가에는 예, 좋은 일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성장은 거의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또 이제 요즘에 신재생 쪽이 로봇하고 AI 테마에 밀려가지고 매기 유입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조만간에 아마 FMC를 전후해가지고 시장 스타일이 한 번씩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재생 쪽이 또 한 번 올라갈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태양광 쪽에서는 유력한 업체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전방산업 혹은 업계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아마 이 기사들은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한번 좀 보셨을 겁니다. 어제 대한민국을 좀 뜨겁게 달궜던 기사 가운데 하나가 이 킹산직,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생산직 직원을 고용을 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지원자가 몰렸고 오늘이 둘째 날인데 지금 서버가 다운돼서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현대차가 생산직을 모집한다. 앞으로 생산이 좀 많이 늘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뭔가 좀 포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동차가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확대 해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세요? 일단은 자동차 업계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치킨 게임이 벌어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한 게 괜히 한 게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어제 워낙에 좀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감당할 만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선이니까 이제 많이 내린 거고 아마 시장 투자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매력도를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나 기아나 이제 마찬가지겠죠.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어야지 투자자들, 이제 구매자들이 이제 수요가 좀 생겨날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 현대나 기아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미 끌어올렸었던 점유율이 있는 그런 이제 국가들, 북미 쪽이나 이제 유럽 쪽은 확연하게 좀 다져놔야 될 거고 중국 쪽은 지금 워낙에 이제 이 생산율 자체가 이제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적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지금 이제 잘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가격이 다운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잘 펼쳐서 생산량을 또 이제 늘려 나가면서 외형 성장을 어느 정도는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현대차가 뭐 생산직을 이제 대량 뭐 뽑았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 차량 생산 이제 많이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워낙에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나 기아나 워낙에 작년에 좋은 실적을 나타내줬고 이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유럽이나 인도 쪽에서 이제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제 올해에도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테슬라가 지금 이제 치킨 게임 벌이고 있고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 공략을 좀 잘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이제 어떤 방향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또 이제 진행이 될 건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생산직을 이제 뭐 늘리는 부분은 이러한 것들 뭐 치킨 게임을 벌어진다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외형 성장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도의 전방산업인 완성차에 대해서도 약간 치킨게임 성향이 있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퍼스트솔라 근래 차트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퍼스트솔라는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국내랑 연동이 안 되네요. 태양광 주식이 미국 네. 주식하고 우리 주식하고 궤적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미국 주식이니까 가겠죠. 예.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수급 상황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AI 로봇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신기술 구간이기 때문에 신재생 구간은 아니에요. 그 신재생 구간이 오게 되면은 또 이제 같이 또 이제 기마축성 반등이 올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급 이슈에 좀 매몰되어 있는 신재생. 하지만 예, 그 풀리게 되면은 예, 그쪽이 또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4라운드의 대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투표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골라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조금 다르네요. HL 만도가 근소한 차이지만은 조금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 두 분의 의견을 고려하여 HL 만도는 일단은 떨어집니다. 가격 전략은 신기수 전문가님 세워 주시죠. HL 만도요? 지금 51,200원, 전거래일 대비 4.28% 정도 오르는 상황인데요. 네, 53,000원 단기 잡고 예, 역시 단기 목표가 높지는 않습니다. 53,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4강 대진 보겠습니다. 두 분이 의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 없이 만들어진 대진이고요. 상신 EDP 대 서진 시스템, 셀트리온 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럼 상신 EDP 네, 서진 시스템. 이 대진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오네요. 골라주시죠, 신기수 전문가님. 예, 상신 EDP 고르도록. 상신 EDP. 저도 상신 EDP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상신 EDP는 시장에서 이미 2차전지 관련주로 포지셔닝이 돼 있고요. 서진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것 같고요. 5G 이슈가 한번 터지면 또 밀렸다가 또 그랬다가 또 이제 실적 얘기 나오면 2차전지 때문에 또 올라왔다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좀 탄력 있게 좀 더 방향성 가지는 쪽은 상신 EDP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시장이 이제 앞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삼성 SDI가 저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아마 상신 EDP가 삼성 SDI가 어디 북미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아마 같이 관련이 계속해서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가 지금 현재 투자 여력을 많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한 건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 건들이 나올 거고 그 여러 건들이 나올 때마다 아마 이제 상신 EDP는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좀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눌림 구간에 접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인 시스템은 이제서야 이제 2차 전지로 넘어온 거고 지금 딱히 이제 2차 전지 쪽에 무언가 크게 모멘텀이 될 만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LNF 양극재 이슈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주가가 크게 좀 급등이 나올 만한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차 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IRA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IRA 기대감만 놓고 봤을 때에도 저는 상신 EDP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뭔가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덩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따져봤을 때 조금 더 큰 쪽은 상신 EDP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2차 전지 색채가 많이 묻어있는 상신 EDP 두 분이 나란히 골라주셨어요. 그럼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앞서서는 살짝 엇갈렸는데 이번에는 동일하게 갑니다. 상신 EDP 골라주셨고요. 서진 시스템 가격 전략은 김영일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서진 시스템은 19,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8,110원입니다. 19,000원이면 역시나 좀 짧게 지금 가격 전략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다음은 4강의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 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 두 선수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과연 어떤 쪽이 조금 더 많은 표를 얻어갈 것인가. 김영희 전문가님.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요. 저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 고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지금까지 다 똑같게 표를 주세요. 네, 그러면은 김영희 전문가님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셀트리온이 좋은 이야기는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많이 있기는 한데 굳이 뭐 지금 미리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그 이야기 다가올 때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IRA, RMA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IRA, RMA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 뭐 당연히 2차전지 소재 쪽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랑 풍력 쪽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뭐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혹은 뭐 에너지용 광관이라든지 이러한 쪽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번 달은 이미 이제 리튬이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완전히 이 IRA, RMA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3월 최소한 중순 정도까지는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미국 매출 비중이 이제 1%밖에 안 됐는데 4분기에 15%까지 끌어올렸고 그럼 이제 IRA 이야기 나왔을 때 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기업에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투자 이야기 나올 때 아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상당히 또 크게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똑같은데요. 네. 세트리오는 뭐 조금 이따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너무 이견 없이 두 분이 말을 입을 맞춘 듯이 이렇게 또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그만큼 확실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조금 더 뭔가가 명확해지면 접근을 해도 되고 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선수는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해 보시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선수도 네. 스튜디오의 두 분과는 다르게 셀트리온을 주셨어요. 셀트리온 56%의 지지를 받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게시판의 분위기는 이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2차전지 선수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2차전지 선수가 이기고요.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셀트리온을 상당히 또 애정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게시판의 결과는 셀트리온에 조금 더 많은 표를 주셨는데 많은 응원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 분이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을 찜해주셨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가격...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셀트리온 얼마까지 보세요? 신규수 전문가님. 셀트리온은 지금 15만 2,200원이요? 20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20만 원. 네. 그래도 업사이드는 앞서서 제시해 주셨던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있습니다. 지금 15만 2,300원이고요.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가격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승전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결승전에서 맞붙는 두 선수, 상신 EDP 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차 전지 대 태양광의 대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분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저도 상신 EDP. 상신 EDP. 오늘은 두 분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의 우승 선수를 골라주시고요. 상신 EDP를 고르신 이유는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IRA가 지나가고 나서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할 거고요. 투자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상신 EDP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이 종목이 2만 원 초반대 혹은 만 원 후 19,000 원대까지는 눌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눌렸을 때 가장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IRA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진 기대감인 거고 일단은 뚜껑 좀 까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할 거는 이제 거의 좀 확실시 되고 있는데.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뚜껑 까봐야 될 것 같고, 대장이 이제 하나 솔루션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되느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또 과연 태양광 쪽에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신 EDP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상신 EDP는 한동안 뭐 쉬었다가 한들 우상향 흐름이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박스권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걸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신 EDP는, 그니까 2차 전지냐 태양광이냐, 이렇게 봐도 저는 2차 전지 쪽을 좀 더 선호를 하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커지는데, 네. 물론 뭐 태양광 쪽도 뭐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지겠지만, 태양광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는 업종도 2차 전지를 고르게 될 것 같고요. 또 상신 EDP의 주가 탄력도 단기적으로도 상신 EDP가 더 나을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그쪽을 골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상신 EDP를 골라주셨어요. 그리고 2차 전지 대 X는 과연 이번에도 2차 전지의 승리일지 보겠습니다. 결승전 결과 발표합니다. 상신 EDP 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오늘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우승 선수는요, 바로, 네, 상신 EDP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6대 4의 점수차를 기록하면서 상신 EDP 오늘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상신 EDP부터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눌림 기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 신규수 전문가님은 가격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상신 EDP요? 네. 지금 21,700원입니다. 상신 EDP. 저는 26,000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6,000원. 그리고 김열 전문가님 23,000원 주셨죠? 네. 네. 아무래도 기간 차이도 있고 하니까 두 분의 시각은 두루두루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쉽게 떨어졌지만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젖잘싸, 젖지만 잘 싸운 이 선수는 가격 전략 역시 두 분 모두 다 의견 주시죠. 김영일 전문가님.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6만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까지 보세요? 네, 저도 6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은 5만 3,600원인데 6만 원 정도까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해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8명의 선수들 몇 면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좀 잘 달리면서 금요일 경기 기쁨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의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선수들이 또 활약을 펼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